오늘은 프로필 촬영하러 서울 가는 날입니다. 연습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진짜 소문나 속닥이어가지고 잘 찍을 자신이 없어요. 헤어 메이크업을 다들 예정이라서 샴푸하고 기초까지만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할 거 뭐 없고요. 마음만 준비하면 돼요. 오늘 화장을 잘 받아야 돼서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다지고 가야 하거든요. 오늘 기초는 제가 광고했었던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. 프로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살을 좀 빼고 싶었는데 못 뺐습니다. 어쩔 수 없다. 괄사를 해야겠다 했는데 괄사도 못했어.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. 이것도 제 광고템인데 화장이 무조건 잘 받았기 때문에 보습크림으로 마무리할게요. 준비 끝. 이제 짐 싸고 머리만 말리면 됩니다. 눈 살짝 아래 이렇게 그렇지. 몸도 좋아져 조금만 더 돌릴 여행 나는 좀 그렇지. 근데 일단 잠깐 봤던 게 여행이 없어가지고 고개 조금 더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반대로 그렇지. 카메라로 다시 카메라로 쉬다. 더 고개 돌려주시고 마지막
태어나서 한 화장 중에 오늘 제일 진하게 했어요. 여기 쇄골에도 화장했어요. 100일만에 먹는 짜파게티. 화장 지워야 되는데 화장 지우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지우고 있습니다. 야. 정신이 없네. 친구 출근했습니다. 친구가 잠옷이 없어서 제가 옷깃대에서 잠옷 사줬는데 너무 잘 입고 있대요. 비유도 잘 붙여가지고 지금 맥북 잠겼어요.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. 공명도 그렇고 공명은 저희도 판매 안 해서 그냥 앨범만 찍어드릴게요. 아, 네. 친구가 저 왔다고 반차를 써가지고 친구랑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. 준비해가지고 나가보려고요. 준비 완! 야, 내 마지막 회 오늘 언제부터 봤지? 아 진짜? 나 마지막 회를 못 보는 병이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많이 찍었더라. 대박.
빠지는 거 아니야? 피곤한 거 아니야? 혹시 잡아주세요. 맛있네. 청량한 옷. 이모 나왔다. 야야 이거 같이 가자. 야 맛있겠다. 너한테 좋지 않을까? 왜 너라고 해? 오늘은 회원카드 없으셔도 돼요.
집에 가자. 아, 집에 가자, 수루마. 집에 가자, 이제. 그래, 세야, 그래. 그래. 집에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, 근데 큰일이 났어요. 제가 어깨 담이 되게 잘 걸리거든요. 삿포로 가기 전에도 담이 걸려서 되게 고생을 하다가 겨우 풀려서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에 친구 집에 씻는다고 이렇게 탁 했는데 딱 하면서 담이 걸려버렸어요. 부산역에서 도저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못 오겠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거든요. 암튼 어깨가 지금 좀 많이 불편합니다. 마사지라도 받으러 가볼까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당일 예약도 안 되고 예약이 막 차있고 그렇더라고요. 암튼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밥도 배달시켰어요. 어제 족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보쌈 먹으려고요. 제가 사랑하는 베비장 보쌈에서 보쌈 1인분을 시켰습니다. 베비장 보쌈 사랑합니다. 오늘의 밥 친구는 지라기의 띡띡빵빵. 너무 언니 같았어요. 어. 언니한테는 더 웃긴 거. 잘 먹겠습니다. 정교운 느낌이다. 그렇죠.